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2024 정시 전국 17개 대학의 20개 학과, 지리학과 및 지리교육과 순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리학과와 지리교육과의 숫자가 적은 관계로 함께 순위를 만들었습니다. 대학별로 전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향성 파악을 위하여 순위화하였습니다. 정시 입결이 대학의 교육 수준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부터 시작합니다. 제주대학교의 지리교육과 5명 모집의 경쟁률은 3.8대 1로 70% 평균 백분위는 63.17을 기록하였습니다. 22위입니다. 19위입니다. 전북대학교의 지리교육과입니다. 5명 모집의 경쟁률은 5.2대 1로 70% 평균 백분위는 72.4를 기록하여 19위에 올랐습니다. 18위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의 지리교육과입니다. 7명 모집의 경쟁률은 3.29대 1로 70% 평균 백분위는 70.67을 기록하여 18위에 올랐습니다. 17위입니다. 충북대학교의 지리교육과가 5명 모집의 경쟁률은 5.2대 1로 70% 평균 백분위는 72.4를 기록하여 17위에 올랐습니다. 16위입니다. 전남대학교의 지리학과입니다. 7명 모집의 경쟁률은 4.9대 1로 70% 평균 백분위는 71.67을 기록하였습니다. 전남대는 지리학과와 지리교육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15위입니다. 부산대학교의 지리교육과입니다. 7명 모집의 경쟁률은 4대 1로 70% 평균 백분위는 74를 기록하여 15위에 올랐습니다. 14위입니다. 전남대학교의 지리교육과입니다. 사범대학 내 지리교육과로 5명 모집의 경쟁률은 3.8대 1, 70% 평균 백분위는 74.33을 기록하였습니다. 13위입니다. 경북대학교의 지리교육과입니다. 4명 모집의 경쟁률은 6.8대 1, 70% 평균 백분위는 75.41을 기록하였습니다. 경북대 역시 지리학과와 지리교육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12위입니다. 강원대학교의 지리교육과입니다. 3명 모집의 경쟁률은 7.33대 1로 70% 평균 백분위는 75.63을 기록하여 12위에 올랐습니다. 11위입니다. 경북대학교의 지리학과입니다. 6명 모집의 경쟁률은 7.5대 1로 70% 평균 백분위는 78.42를 기록하여 11위에 올랐습니다. 12위입니다. 상명대학교의 공간환경학부입니다. 19명을 통합 모집하며 경쟁률은 4.21대 1, 70% 평균 백분위는 79.33을 기록하여 전체 지리학과 및 지리교육과 가운데 10위에 올랐습니다. 9위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의 사회과학 계열 내에 지리학과가 있습니다. 141명을 통합 모집하며 경쟁률은 3.78대 1, 70% 평균 백분위는 79.66을 나타냈습니다. 8위입니다. 건국대학교의 지리학과입니다. 4명 모집의 경쟁률은 8.5대 1로 70% 평균 백분위는 81.25를 기록하여 8위에 올랐습니다. 7위입니다. 한국교원대학교의 지리교육과입니다. 10명 모집의 경쟁률은 4.3대 1로 70% 평균 백분위는 83.5를 기록하여 7위에 올랐습니다. 6위입니다. 경희대학교의 지리학과 자연계열 모집입니다. 경희대학교 지리학과는 이과대학 내에 소속되어 있으며 12명 모집의 경쟁률은 3.8대 1, 70% 평균 백분위는 87.5를 기록하였습니다. 5위입니다. 동국대학교의 지리교육과가 12명 모집의 경쟁률은 4.17대 1로 70% 평균 백분위는 87.59로 나타났습니다. 4위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사회과 교육과 통합 모집 내에 지리교육과가 있습니다. 36명 모집의 경쟁률은 3.6대 1로 70% 평균 100분이 87.67을 나타내 4위에 올랐습니다. 3위입니다.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입니다. 사범대학 내 지리교육과로 6명 모집의 경쟁률 6.5대 1, 70% 평균 100분이 94.5를 기록하였습니다. 2위입니다.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내 지리교육과가 9명 모집의 경쟁률 5대 1로 70% 평균 100분이 94.7을 기록해 지리교육과 대결에서는 근소하게 고려대가 수치상 앞섰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지리학과가 9명 모집의 경쟁률은 3.78대 1로 70% 평균 100분이 97.5를 나타내면서 압도적인 1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2024학년도 정시모집 지리학과 및 지리교육과의 순위에 대해 통합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